오늘은 사성제품 사바세계하고 그 다음에 시방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시방마다 각각 세 개가 있고 그 세 개마다 각각 사성제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화엄경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계의 사성제 명칭 이렇게 되겠죠. 저 앞에서 사바세계가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으로 쭉 이제 소개되는데 여섯 번째 동방섭취세계의 사성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저 우리 어린 속가 제자가 이 영문으로 된 화엄경을 일찍이 공부를 해서 그 영문으로 된 사성제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섭취세계의 사성제 그 처음에 1 고성제, 2는 집성제, 3은 멸성제, 4는 이제 도성제 이렇게 이제 네 장이죠. 요걸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옆에서 영문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됐다, 어떻게 표현됐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건이 일로 나와라. 여기 와서 앉고 이 서건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학교로 갔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 가봐야 별로 배울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카페 염화실에 보면 알겠지만은 영문으로 된 법화경, 일어로 된 법화경을 계속 올리고 또 그 영문 화엄경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법화경, 화엄경을 일찍이 벌써 중학교 다닐 나이에 다 독파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그 인터넷으로 사경을 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수재라. 세상에 수재는 많은데 그 머리를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난 아직 잘 보질 못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세속 공부만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얘는 그 머리 가지고 불교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금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졸업, 금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졸업, 대학교 입학, 그 금정고시 자격증까지 다 마스터 해놓고 이제 놀고 있는 중이라 세속 그 나이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신기한 나이라 어쨌든 전생부터 아마 불현이 깊은 그런 그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그 아마존 서점 인터넷 서점 세계에서 제일 큰 서점이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이라 거기서 내가 화엄경을 영문을 된 화엄경을 구했어요. 그걸 전부 입력을 또 누구 시켜서 다 해가지고 공개를 다 했어. 그리고 이 책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라고 살펴보던 중에 이 아이가 또 나타났어. 그래서 영문 화엄경을 내가 전해줬어. 그리고 그 후로 영문 화엄경을 그냥 아주 깊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들을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은 서건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들고 천천히 또록또록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 동방의 섭취세계 사성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 영문으로 된 원고나 우리 책이나 같죠. 고성제의 십종명 역시 이제 그렇습니다. 불자야 이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섭취세계엔 홍명 능급탈이며 그래서 급탈 이건 뭐 폭력이나 힘을 써가지고 남의 돈이나 뭐 몸이나 뭐든지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이제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내가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서 이게 더위도 고성제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서건이 그 고성제를 능급탈이라고 했는데 그 환경에서 그 영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줘요. 설명 좀 하고. 일단 저는 이제 BTTS라고 이제 외국 번역 큰 번역사에서 하는 번역을 참고했고요. 그 번역본 안에는 able to love and to lead라고 해서 능히 빼앗고 강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빼앗고 강탈할 수 있는 능력, 능급탈을 그렇게 이제 해석했구나. 빼앗고, 그 저기 저 밑에 중간에 낱말 설명하는데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능급탈, 물론 이제 고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비선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비선우는 unwholesome friends라는 영어 단어로 좋지 못한 친구, 자기에게 해가 되는 친구를 뜻합니다. 그 아주 해석이 좋네. 좋지 못한 사람. 근데 여기 우리는 비선우 하면 이걸 나쁜 친구.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친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비슷하겠네. 그 다음에 홍명 다 공포. 뭐라고 했어? 공포가 많다. 그랬는데 여기는. 영어 번역도 much terror이라는 영어 단어로 많은 두려움이라는. 많은 두려움. 그 다음에 홍명 종종 희론. 그래서 이건 이제 바르지 못한 어떤 이론 그리고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희론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all kinds of playful theory라고 해서 온갖 장난스러운 이론들. 장난스러운 이론들. 그 다음 지옥성. 성자는 무슨 의미예요? 지옥성. 성은 더 네이처라고 자기 본질, 본성, 특성 이런. 지옥의 특성. 예. 지옥의 본질. 또 그 다음에 홍명 비실이 이거는. Non-factual meaning이라고 해서 비사실적인 의미. 비사실적인 의미. 비실이. 그 다음 홍명 탐욕담, 탐욕의 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The burden of greed and desire이라고 해서 탐욕과 욕망으로부터의 괴로움이라는 뜻. 그래? 그 짐은 어디 가버리고? burden, 짐이라는 뜻도 여기서는 괴로움. 괴로움. 그 다음에 홍명 심중근, 깊고 두꺼운 뿌리 그랬어요. 네. 영어 번역도 deep and heavy root라고 해서 깊고 두꺼운 뿌리라는 같은 거. 그 다음에 홍명 수심전. 수심전은 flowing and turning with the mind라고 해서 마음을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고.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 전. 전자를 이제 흐르고 변화한다 그래. 근본 공. 근본 공. fundamentally empty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공허한. 근본적으로 공한 것. 이것이 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는 집의 결과고, 집은 고의 원인. 그렇죠. 그 다음에 고, 집, 멸 하면, 멸은 도의 결과입니다. 멸은 도의 결과고, 또 도는 멸의 원인. 그러니까 고, 집이 인과관계고, 멸도가 또한 인과관계고, 그렇게 되어 있죠.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앞에 오고, 원인이 뒤에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진멸도를 뭐 화학용뿐만 아니라 어디서 보든지 늘 고는 결과고 집은 원인이다. 또 멸은 언제든지 결과고 수행의 결과고 도는 그 수행의 원인 또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요 낱말들을 이해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성제 10종령 불자야 소원 고집성제자는 저 섭취 세계 중엔 홍명 탐착이다. 이게 집성제인데, 집, 고집 할 때 집성제인데, 탐착이다. 이건 탐착을 뭐라고? 탐착은
이 표지 예, 두 번째. Greed and fixation이라고 해서 탐욕과 애착 이렇게 번역이 탐욕과 애착. 탐착을 풀어서 해석을 했구나. 그다음에 홍명 악성판 그랬어요. 악성판 이거는. Accomplished through evil이라고 해서 악을 통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자가 성판 이제 저 어록 같은데도 이 성판이라는 낱말이 잘 나오는데 악이 성취되었다 아, 이런 뜻으로 했는데 마치 영어에서도 그렇게 말했네요. 그다음에 홍명 과악. 과악은 mistakes and transgressions라고 해서 과오와 죄를 의미합니다. 과오와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질. 속질은 한자 그대로 스피디라고 해서 빠른 스피디고 그 다음에 능집치 능집치 able to attach and grasp라 해서 애착심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애착심을 갖고 이해를 한다. 능집치 조금씩 이제 한문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이네. 홍명상 생각상자 생각 그대로고. 그다음에 홍명유과. 유과는 the fruit of existence라고 해서 존재의 결실. 유의 과다 이 말이지 존재의 결실. 그다음에 홍명무과설. 무과설은 cannot be described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한문하고 똑같고 홍명무가치. cannot be described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대. 그 다음에 홍명유전. 유전이 flowing and turning이라고 해서 흐르고 회전하는. 그 무가치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는 취할 수 없는 정직하게 변형하면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우리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멸성제의 십종명 그랬어요. 멸성제의 십종명 불자야 말한 바 고멸성제자는 저 섭취세계 가운데 혹은 이름이 불태전 그랬어요. 3페이지 예. 불태전을 뭐라고 했어요? 난 리트리닝이라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대로 그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홍명 이언설. 이언설은 apart from language and speech라고 해서 언어와 말로부터 많이 떨어진, 동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떨어진? 네, 언어와 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경우도 이제 말로부터 떨어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영어 그 저기 한문으로는 언설을 떠난 우리가 에이 이 언설 하면 언설을 떠났다 떠났다 하면 떨어진 것하고는 다르거든. 떨어진 것은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떠났다라고 그렇게 아예 그 언설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홍명 무상상 형상이 없는 상상 그걸 같이 봤구나. 형상이 없는 그 다음에 가흘락 can be delighted in 이라고 번역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즐길 수 있는 멸성제 멸성제가 즐길 수 있는이다. 그 다음에 홍명 견고 solid and firm이라고 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한문 듣기도 견고하고 튼튼한 견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홍명 상묘 superior and wonderful이라고 해서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수하고 아름다운 내가 묘자를 늘 아름다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역시 아름다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상자도 한문 글자대로만 보면은 뭐 높다 위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보통 상묘 보의 그러면 이제 상자를 아주 고급 아주 훌륭한 아주 값이 비싼 이런 의미로 이제 위상자를 그 내가 늘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영문 해석도 이제 그러네요. 우수하다. 또 묘자 아름답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문 경전을 번역할 때 아주 현대 의미에 잘 영합하도록 그렇게 그 말을 바꿔주는 것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명이치 Apart from cupidity라고 해서 우등함으로부터 떨어진 이치 어리석음을 떠난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멸이다 이거지 멸성제. 또 홍명 멸진 Complete extinction이라고 해서 완전한 소멸 멸진 그렇지.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 공부하면은 그 한문 용어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홍명 원악 far removed from evil이라고 해서 악으로부터 크게 동떨어진 악과 관련이 없는 악과 관련이 없는 악을 멀리하다. 그다음에 출리 출리는 getting out이라고 해서 벗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의 십종명 불자야 소원 고멸 도성제자는 저 섭취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이연 그랬어요. 4번 한번 봅시다. 이연. 이연을 뭐라고 했어요? Apart from words라고 해서 말로부터 떨어진. 이것도 아까 그 이자 표현하고 똑같이 말을 떠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말을 떠난 것하고 말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진 이것하고는 뜻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로 그 다음에 홍명 무쟁 No contention이라고 그대로 투쟁이 없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홍명 교도 teaching and guiding이라고 해서 가르침과 인도로 teaching and guiding. 그 다음에 홍명 선회양 선회양은 wholesome transparency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유익한 양도 전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양도가 자기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전이하는 옮긴다. 네. 양도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양이네. 네. 그런데 유익한 양도 선회양 훌륭한 회양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구나. 홍명 대선교 Great skillful means라고 해서 훌륭하고 숙련된 방법 선교를 내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교자가 교묘한 이런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그 뜻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묘한 하고는 영 다르거든. 교묘하다는 말은 사실 크게 좋지 않은 의미인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바로 한 것 같아요. 훌륭하고 숙련된 또는 내가 익숙한 능숙한 선교를 내가 그렇게 이제 잘 표현해요. 교자를 교자는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선교 방편 그러면은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방편 또는 언어를 말하더라도 선교 뭐 언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말이 그 사람에게 잘 맞는 교묘한 말이 아니라 아주 잘 맞는 그 사람 근기와 수준에 잘 맞는 그리고 익숙한 또 그것은 숙련이 돼야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선교라는 게 여기 아주 영어 번역은 그건 그런 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명 차별 방편 different expedients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각가지 방편들 차별된 방편 서로 다른 방편. 그다음 홍명 여허공 여허공은 한자 번역과 같이 like empty space라고 해서 허공과 같은 허공과 같은 그다음 홍명 적정행 still and quiet conduct라고 해서 조용하고 고요한 행동 조용하고 고요한 행동 적정행 조용하고 고요한 그대로 한문 번역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승지 victorious wisdom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승리의 지혜라고 번역이 되는데 수승한 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영문은 승리의 지혜인가? 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수승한 지혜라야 맞죠. 예. 승리의 지혜는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죠. 그런 거. 홍명능요이. Able to understand meaning.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요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글자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의미를 그 한문대로 능요의를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경우는 요의라고 하면은 훌륭한 뜻, 최상가는 뜻. 우리가 요의, 불요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소승경전을 불요의 경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 대승은 요의경해서 이제 완전한 가르침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자야 섭취세계 설 사성제가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이 유여시 등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수 중생심하야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조복해 하시네 다 하여금 조복하도록 한다. 그래 됐어요. 영문 화엄경 맛을 좀 봤어 덕택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부를게. 수고했어. 화문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드러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확실하게 영문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데는 그게 이제 틀리든 맞든 간에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 그건 아주 한문하고 다른 점이에요. 한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영문은 확실하게 표현되는 거죠. 그 점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